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식어서 데펴왔어요. 집에 오는 길에 빨리 온다고 빨리 왔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아, 세상에 쉬운 일은 없구나 싶었습니다. 오는 김에, 집에 오는 김에 막걸리도 그냥 사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좀 식었지만 맛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뭐차 집에 갖다 놨으니까 뭐 막걸리 먹을 수 있어서 뭐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짠! 요거 요렇게 놔두고 먹으라 그러는데 다시 짠! 술이 다네, 술이 달아. 야, 이런 방송 보신 분도 없을 거야, 아마. 아휴, 실수투성이야, 실수투성. 막걸리 맛은 좋아. 확실히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먹으니까 편하긴 편하네요. 약간 파리하고 뭐 오만가 막 벌레들. 조금 아쉽네요. 빗소리를 들으며 이 맛있는 파전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또 전이 식은 대로 맛있어요. 따뜻할 때도 맛있지만 식은 대로도 맛있어.
짠. 야, 웬만하면 술이 안 단대. 술이 단. 다음에는 꼭 제대로 된 파전 영상을 바치겠습니다. 좀 식었지만, 아, 드세요. 확실히 오징어가 들어가야지 좀 씹는 맛이 있어서 더 맛있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집에서 제가 아침에 오징어하고 요 부추하고 파하고 사가지고 재료 손질하고 해먹어 봤는데 엄마가 음식 해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엄마 집에서. 그래도 제가 음식 칼질은 좀 하거든요. 제가 경기도에 계신 예비군들 음식은 제가 했을걸요? 동원사단에 있는 그 짬장이었어, 짬장. 땡보라고요? 땡보 아니에요, 치사병. 치사병이 얼마나 힘든데. 훈련만 안 하지, 솔직히. 아, 예, 아니에요. 뭐가 아닌데. 지금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말이 안 이어져. 아, 저기에서 진을 다 빼고 왔어, 진을. 야, 나 막걸리 다 먹었다. 아, 막걸리 한병다 먹었어. 아, 요거 남았네. 군대 얘기는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안주가 다 돼서 요거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전, 오징어 파전 하고 김치전, 아까 먹은 왕뚜껑 라면 먹어보았는데 확실히 파전이 맛있고, 김치전은 좀 내 스타일은 아니지만 좀 선호하시는 분이 많아서 한번 해봤어요. 저는 확실히 오징어 파전이 맛있어요. 씹는 그런 고기 맛 때문에, 씹는 맛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도 한 끼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